네, 키워드를 통해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10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키워드들이 우리 증시를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등급 하향과 어닝 쇼크, 기술주 반등과 마이크로 플라즈마, 미중 정상회담, 하락 전환, 가상화폐, 논란 해명, 메타버스와 코스닥 3-4개 주까지 이렇게 10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됐습니다. 이러한 여파도 고려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나머지 키워드들은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지 특별히 6가지 키워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는 하락 전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은 1.1% 하락한 78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0.01%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2430포인트 선을 복귀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현재는 이렇게 낙폭이 키워지면서 2400선 초반 부근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코플라즈마, 이 중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폐렴이죠. 이 폐렴 영향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산세가 더 도드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선 지난 9월부터 마이코플라즈마균에 감염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국내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밝혀졌는데요. 항생제나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러한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팜젠사이오스가 4.23% 오른 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파마는 15.62%, 메가ECS는 탄력이 현저하게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0.29% 상승 중에 있습니다. 팜젠사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4%대까지 탄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 초반에 개장 직후에 급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가상화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화폐는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만 7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장 분위기에 들어갔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현물 ETF 상장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도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번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업계 최초로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가상화폐를 향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또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위지트가 10.88% 오른 1,010원을 터치하는 가운데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6.3%, 다날이 4.62%, 그리고 티사이언티픽이 21.59%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티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성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티사이언픽은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더 큰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는 논란 해명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도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연 이틀로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죠. 이 어닝 쇼크도 그냥 어닝 쇼크가 아니라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이번에 처음 발표한 실적인데 이 실망감은 정말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자 회사 측에서는 해명에 나섰는데요. 파두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3분기 실적 악화에 대해서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당사 또한 그 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고객의 발주 중단 등에 대해서는 예상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당사는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한정된 고객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불안정성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수 고객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 중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논란을 진정시키는 발언이 나옴에 따라서 오늘 5%대의 탄력을 받아 나가는 상황이고요. 19,960원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닝쇼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금요일 시장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사실 금요일 정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급등세를 나타내 줬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한가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여파가 오늘까지 도달하면서 현재도 9%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9.35% 하락한 6만 200원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미 반도체는 올해 3분기 매출액이 311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91% 줄어든 29억 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당기 순이익은 62.1% 감소한 146억 6,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의 기대치를 약 80.6%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화면에는 없지만 이렇게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머지 HBM 관련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새내기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Y 스틸텍인데요. 공모가는 1,800원이었는데 이 공모가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현재는 75% 오른 3,1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SY 스틸텍은 데크플레이트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기둥식 구조에 적용이 되고 있는 제품의 특성상 오피스, 상가, 창고, 공장 등 이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롯한 데이터센터나 물류창고, 지식산업단지나 주상복합단지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치고 75%라는 굉장한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견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